전 정말 이해가 안 되고 사실 여기 나온 출연진 중에 제가 제일 오래됐거든요. 홍기장 그 자체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들 몇 끼니? 홍보기자단은 이제 학교의 공식 SNS를 관리하고 대내외적으로 학생들한테 전달될 수 있는 학교 홍보 콘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하는 역할을 합니다. 구독해주세요. 일단은 그 단복이라고 하죠. 너무 예쁘고요. 자기관리를 다들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그래서 보면 아, 참 대단하다. 아무래도 좀 성격이 비슷한 면도 있지만 학생들하고 직접적으로 대면할 수 있다는 게 되게 매력적인 단체라고 생각하고요. 한 번쯤 꿈꿔볼 만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세빈머리를 찾으실 수 있나요? 아무래도 조금 비슷하지만 차이가 확실히 있는 단체이다 보니까 쉽게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홍기단 인원들이 정말 말도 많고 개성이 너무 다 뚜렷해서 카톡 조금만 해도 누가 누군지 다 추측이 가능할 정도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세빈분이 살짝 어려워하시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저는 명지대학교 홍보대사 세빈몰이 31기 이은수입니다. 저희 세빈몰이 같은 경우에는 명지대학교 대외 협력 홍보팀에 소속되어 있으며 학교를 대내외적으로 홍보하는 단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명지대학교 홍보기자단은 학교 학생들을 위해 정말 필요한 단체라고 생각하는데요. SNS나 교외 활동을 통해서 다양한 활동을 주관하시는 걸 보고 너무 좋게 생각했습니다. 오늘 최종으로 지고 만 당할 자신 있으신가요? 당연하죠. 시험 기간 때 항상 아메리카노에 헤이즐넛 시럽을 추가해서 먹는데 그게 참 맛있거든요. 제가 홍방 정말 애용하고 있어서 홍방 러버로 제가 띵냥이를 굉장히 좋아해서 띵냥이 호소인으로 한번 닉네임을 제가 좀 고독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의미에서 홍보기자단 하면서 롤링페이퍼를 정말 많이 썼어요. 약간 좀 꺾어줘야 되거든요. 약간 끼를 발산해야 되기 때문에. 두루뭉술한 답변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홍기단은 MBTI가 T인 친구들이 많아서 기본적으로 조금 경직돼 있는 말투인데 근데 중간에 말 실수를 한번 했어요. 할 말이 없어서 나도 거리는 거 아닐까. 마지막에 좀 말을 많이 하신 분을 가장 많은 호흡을 하셨는데요. 이게 너무 의외였던 게 저는 열심히 답변을 하려고 했는데 이거를 너무 정직하게 답변을 하니까 오히려 몰아가시는 건지 앞으로는 조금 건성으로 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략 두 가지를 세워왔는데요. 첫 번째로는 홍기단의 엄청난 소속감을 느끼게 하기, 그리고 두 번째는 몰아가기입니다.
말을 하기가 참 쉽지 않더라고요. 괜히 한쪽 팀을 너무 비방하는 게 아닌가. 코멘트 꼭 해야 되나요? 나중에 하겠습니다. 따로. 뿌듯하고요. 이제 맨날 홍방에 죽치고 있고 그런 보람이 있다. 나대지 않고 지목 받지만 않으면 성공적인 유튜브 데뷔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 너무 감격스럽고요. 제가 몇날 며칠 홍기단에 조사해온 게 헛되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 판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헤이즐 아메리님을.
뭔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 소신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밀어붙였습니다. 여전히 두루뭉술한 대답, 확신을 주지 않고 슬슬 헷갈리기 시작해서 아까와 같은 확신은 없는 것 같아요. 세비 타투를 쓰시길래 그거를 이용해서 몰아갔습니다. 카톡을 보면 홍기단 바이브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너무 까불어서? 기획 단계에서 제 입김이 많이 들어갔던 영상이기도 하고 저희 신입 기술 모집할 때 저희 기술과 주축으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동안 찍었던 영상들 중에 가장 많은 애정이 갔던 것 같습니다. 여전히 이제 본인을 뽑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에게 한마디 하자면 전 정말 이해가 안 되고 사실 여기 나온 출연진 중에 제가 제일 오래됐거든요. 홍기단 그 자체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들 몇 끼니? 이제 최종 투표가 남아있는데요. 최종 투표 때 뽑히지 않을 자신 있으세요? 약간 반신반의하긴 한데 제가 마지막에 롤광님을 좀 몰아가가지고 롤광님이 뽑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전히 두루뭉술한 대답, 확신을 주지 않고 본인 주관이 없으신 것 같아가지고 뭔가 마지막에는 확실한 자기 어필을 해야 된다 생각을 했는데 끝까지 예상대로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좀 확신을 했습니다. 저는 띵냥이 호소인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보기자단 22기 권유정입니다. 저는 홍방 러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세빈몰이 31기 이현수입니다. 저는 띵냥이 호소인이었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저는 홍보기자단 20기 이슬이고요. 저는 헤이즐넛 아멜이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홍보기자단 21기 진준이고요. 저는 고독한 명지대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홍보기자단 속 세빈머리 찾기 콘텐츠를 한번 해봤는데요. 다들 재밌으셨나요? 네. 네. 다 그러면 소감 한마디씩 들어볼게요. 우선 이렇게까지 안 들킬 줄 몰랐는데 같이 함께 해주신 홍방 러버님과 고독한 명지인분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올강신대가 제가 너무 몰아가서 죄송합니다. 너무 재밌었던 콘텐츠였어요. 감사합니다. 일단 굉장히 억울하고 자존심 상하고 속상하고 눈물 나고 제가 아까 인터뷰 때도 잠깐 얘기했는데 제가 여기서 제일 오래됐거든요. 저는 홍기당 그 잡채 뭐 그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다들 저를 투표했다니 배신감이 이루 말할 수 없고요. 앞으로는 세빈모리를 조금 더 사랑해볼까 합니다. 명지의 새로운 빛을 몰고 오다. 안녕하세요, 세빈모리입니다. 네, 홍기당 사랑합니다. 일단 신입기수임에도 한 번도 지목받지 않아서 굉장히 뿌듯하고요. 확신의 원픽으로 사실 고독한 명지대를 계속 밀었는데 준 오빠가 저에게 실수를 한 것 같아요. 재밌었습니다. 열심히 말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서 열심히 했는데 혜원이랑 엄청 몰아갔거든요. 그리고 인터뷰할 때도 이분은 거의 너무 두루뭉술하게 대답해서 홍기단에 애정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가장 실수를 많이 한 것 같고 잘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네, 제가 조금 더 애정을 많이 가지고 홍기단을 더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었던 계기였습니다. 졸업하기 전에 이렇게 다른 단체하고 같이 영상을 찍을 수 있어서 너무 재미있었고요. 제가 생각보다 촉이 좋은 줄 알았는데 아니었나 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음부터는 조금 자중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 너무 재밌었고요. 그럼 이렇게 저희 영상을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홍보기자단과 세빈몰이었습니다. 명지대학교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려요. 세빈 하트. 세빈 하트. 못 꺾어줘야지. 아, 네.